눈 밑, 그리고 볼, 그리고 입가, 그리고 이 턱 라인까지 탄탄하게 잡아줘서 어릴 때 얼굴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정말 10일 정도만 꾸준히 해주면은 확실히 얼굴 예전의 라인과 선을 잡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보실까요? 미소제인과 함께 고고! 안녕하세요. 미소제인입니다. 오늘은 피부 겉면뿐만 아니라 피부 속 근육까지 탄탄하게 잡아줘서 피부의 처짐, 그리고 세월에 의해서 표정에 의해서 피부 무너진 얼굴 근육까지 쫙 당겨서 눈 밑, 볼, 그리고 입가, 그리고 이 턱선까지 탄탄하게 잡아주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꼭 따라하시고 더 늦기 전에 매일매일 하시면 확실히 효과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따라해보세요. 동작이 너무 많으면 또 귀차니즘이라 끝까지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초간단하게 줄여서 5가지 동작만 하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침, 저녁, 그리고 세안할 때 하시면 더 좋답니다. 먼저 얼굴에 이제 이런 오일이나 이런 크림을 먼저 손에 바르시고, 세안할 때 피부나 손이 촉촉한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 해도 좋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눈 밑쪽을 주먹을 손을 쥐고서 코 옆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꾹 눌러줘요. 이렇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눈 밑에 있는 근육이 꽉 잡아진답니다. 그 다음 이 볼, 코 밑에서부터 볼 밑에서부터 쭉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3명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총 5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요 입가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눌러서 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총 5번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이 턱 밑에서 이 보이는 부분을 한번 꾹 눌러주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요 귀 밑에까지 오죠?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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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귀 밑에 부분 이 부분이 저희 혈자리와 근육 그리고 몸속에서 있는 피와 머리로 가는 피가 뭉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림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우리는 이렇게 두 손으로 꾹 눌러줘요. 이렇게만 눌러도 정말 시원함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3번 꾹 살며시 떼고 또 한번 꾹 살며시 떼고 너무 시원하죠? 그 다음 네, 이 손바닥을 펼쳐서 얼굴에 근육을 당겨줬다면 이제 피부를 살며시 당겨줄게요. 이렇게 손을 대고서 이때는 표정은 이제 오 이렇게 입술을 모으고 쭉 이렇게 살며시 밀어주듯이 이걸 약 10초 정도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이 턱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밀어줘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는 입 안에서 혀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돌려줘요. 위아래로
네, 이렇게 하면 입가의 근육까지 풀어주면서 피부에 이제 팔자나 입가의 주름들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다섯 가지 동작만 따라 하셔도 여러분들 피부에 근육의 처짐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왜 일어나서 생각이 안 나고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하루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1분 거품 세안할 때, 세안할 때 아침 세안, 저녁 세안, 우리가 거품을 바르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때 해주면 너무 좋겠죠? 왜냐면 손과 얼굴이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해주면 더욱 좋답니다. 여러분들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걸 하시고 난 뒤 약 10일에서 2주 정도 하면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분명히 알아볼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탄력이 좋아졌냐고요.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하면 확실히 좋아지는 게 이 눈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제가 나이가 들수록 눈이 이렇게 처져서 눈이 작아지고, 제가 이 동작을 꾸준히 한 다음에 눈 처졌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눈이 올라가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눈 밑 근육을 잡아주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진답니다. 여러분들 눈 밑 근육도 꽉 잡아주고 또 이 턱선까지 잡아주고 또 이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효과 확실하니까요. 더 늦기 전에 꼭 이 동작 하셔서 얼굴 피부 그리고 얼굴 속 근육까지 잡아주는 두 가지, 세 가지 효과 확실히 누르시길 바랄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이 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즐겁고 더 유익한 정보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가실 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 구독 누르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해요.